안녕하십니까. 평양만사 김길선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영주입니다. 이용주님과 함께 합니다. 오늘은 이제 우리 이용주님하고 쭉 얘기를 나누던 과정에, 야, 이거는 꼭 영상을 만들어 내보내고 싶은 주제가 생겨서, 그래서 이렇게 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 이용주님이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살다가, 근데 탈북한 거는 기본 배고픔이지. 그쵸. 그때는 배고픔이었죠. 배고픔이었지. 그래서 우리 영주는 그때 나왔다가 다시 북송됐다. 그때 중국으로 탈북해서 몇년 살다가 다시 북송될 때에 바라본 북한의 광경이 어떻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국 기도로 이제 잡혔으니까, 중국 길림성 도문시 변방에 대해서 한 8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도문에서 살았어? 아니지, 잡히기는 이제 몽골에서 잡혔죠. 내몽골에서. 내몽골까지 거기서까지 탈북자를 잡아내 왔어? 그쵸? 내몽골에서 이제 잡혔는데, 잡힌 게 아니라 저희가 잡혀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주일 내내, 그때가 2006년 2월이었는데, 한국을 반드시 가야 되니까. 근데 이제 막그 눈밭에서 일주일 동안 헤맸는데, 눈이 우리가 봤던 눈이 아니에요. 막 이렇게 오고, 중국 내몽골 쪽은 있잖아요. 가도 가도 초원이에요. 가도 가도 초원이고, 지방 브로커 손에서 또 지방 브로커 손으로 막 옮겨가는데, 그때 불안함이 들었어. 야, 내가 길을 잘못 선택했다. 여기로 한국으로 간다? 그림이 그려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브로커들마다 자기네들이 위험을 감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북한 사람인 거를 분명히 아는데 물어봤더니 신분증 있냐고. 그래서 북한에서 금방 들어온 분들은,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해서 불안함이 덜한데, 알아듣는 사람도 굉장히 불안한 것 같아요. 이 그렇지. 사람들이 우리가 북한 사람인데 아는데 신분증 있냐고 물어보는 건 뭐지? 근데 그 무슨 이제 몽골식 집들이 한 20분에 한 번씩, 30분에 한 번씩 한 채씩 보는 게 끝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여기서 내려서 가라. 내려놨는데, 그때부터 온도 차이가 나는 거예요. 중국 내몽골 그 국경에서 이제 그 몽골 국경까지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안경다리가 이게 툭툭툭 부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발이 굽이 다 나가버리고, 배낭 이제 맸는데 배낑 끈하고 끈 연결한 거 이제 플라스틱이잖아요. 툭툭 다 태워서 끊어나고, 그리고 이제 사실 중국에서 거의 9년 6개월 살았으니까 정체성이 북한인데 중국에서 거의 이제 그 기름진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잊고 살았는데, 거의 저희가 9시간 내내 걸었거든요. 산길을 막 토바서 올라갔는데, 근데 이제 무의식 중에 있었던 그 정체성이 튀어나와요. 내가 북한 사람인 거, 그렇지. 한창 막 새벽에 가는데, 몽골 국경 쪽으로 가는데, 이제 그 중국 국경 경비대 초소가 있는데, 개가 막 짖더라고요. 개가 짖으니까, 이게 무의식이 확 살아나는 거예요. 아, 내가 북한 사람이지. 브로커가 여기를 가면 이제 몽골 국경 그 인접에 있는 중국 국경 공안대랑 이제 걸리니까 저 와게 되니까 앞산에는 산으로 가서 이렇게 돌아가야 된다 그랬대. 그때부터 이제 몸에 이제 불가항력적인 그런 힘이 딱 붙는 거예요. 아, 우리 쫓기는 짐승이니까. 일곱 명이 그냥 그한 90도 되는 데로 경사로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한 2시간을 걸어 올라간 거리를 길도 없으니까 잠깐 먹을 만 해치고, 내려갈 때는 그냥 앉았어요. 예, 쭉 내려가, 밑에가 내려갔는데,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그 물도 이제 많은데, 그 물은 깊이가 깊어서 그러는지 잘 이제 안 얼었더라고요. 30, 40도. 그러니까 그런데 발도 막 풍덩 빠지고, 그렇게 해서 갔어요. 우리 먹을 음식도 다 얼었어요. 소시지 1주일분, 그다음에 이제 그빵 1주일분, 휘발유, 도끼 2m 되는 비밀, 그거 이제 밤에 오면 밤이 돌아오면 이제 그걸 둘둘둘 감고 사서. 사고, 이제 도끼 가지고는 나무, 근데 그쪽 몽골 쪽으로는 나무가 크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방향이 그때부터 들려진 거예요. 이틀이면 도착한다는 그 몽골 국경에 저는 일주일 내내 헤맸거든요. 그러니까 어둠이 이제 푸름푸름 오면 우리가 이제 의지해야 되는데 이제 나무 조금 있고 풀숲이 있는데 들어가야 되잖아요. 바람이 굉장히 세가지고.
그런데 찾다 보니까 그 브로커가 알려준 길에서 조금 벗어났구나. 자꾸 이탈되어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기 이제 숲에 도착하면 마른 풀을 이제 막 모여다가 불 서시게 하고 당번을 정하고 여섯 명이 자고 한 사람 보초서고 저는 그때 발 다 얼었었어요. 아이고야. 예, 그 저는 그때 거의 제가 거의 당번을 막 왜냐하면 통증 때문에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발 다섯 개 오른쪽 발가락이 다 얼었었거든요. 많이 울었고 물집이 딱 진대로 이제 그 진통제 같은 거 덜어놓고 너무 추우니까 그 불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아무도 불을 거의 안다시피 잤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몰랐는데 중국 공안에 이제 잡히고 딱 보니까 바지 이제 벗어보니까 있잖아요. 잔 물집들이 옆 다리에 있잖아요. 빼곡히 빼곡 다 돼서 근데 그 뒹거를 저희가 못 느껴요. 그렇게 추울 정도로 돌처럼 다 굳은 거를 이제 녹여서 먹어야 되고 한국 간다는 그 이제 그 답도 이제 내려진 것도 아니고 뭔가 지금 잘못은 됐는데 배낭에 메고 갔던 옷도 불쏘시개 감으로는 거 거의 없거든요. 식량도 다 떨어지고 진짜 하늘만 쳐다봤어요. 물이 없어서 계속 눈을 너무 지나갔다 눈 한 군데 가서 막 모래랑 까까란 거를 넘기면서 일주일 후에 그 마지막에 너무 살려주시오를 정말 정말 많이 저기 했거든요. 먼데서 별빛하고 불빛하고 갈려지는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 살았다. 멀리 보내 장문에 막 그 주전자에서 연기나고 사람 사는 데가 왔으니까 그걸 이제 살았다. 이게 거기서 일곱 명이 자리를 다 까무러친 거예요. 그 불빛이 공항 불빛이었어요. 그래서 잡혔구나. 네, 봄이 아가리에 저 발로 찾아 들어갔고 정말 봄이 아가리에 갔네. 저희가 3일 만에 저희가 눈 떴어요. 3일 만에 눈 떴어요. 딱 보니까 일곱 명이 쭉 내 옆에 누워 있고 다 링겔을 이렇게 맞고 있고 링겔은 꽂아줬나? 네. 예. 중국 글자로 쓴 달력 그리고 중국 그 애된 병사 잡힌 거를 기뻐해야 되는지 이제 모를 상황이 지금 온 거예요. 그렇지. 예. 살긴 살았는데 뭐 예, 이거 아무래도 한국 갖고 이렇게 한국 기도로 잡혔으니까 북한에는 북송돼야 되는 거고 그 다음부터 이제 중국 그 변방대에서 이제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막 욕하는 거예요. 버저리들이라고 이게 한국 가는 길이라고 누가 말했냐고. 언더이 보고 그 사람들이 버저리라고 영하 40도에 너네는 운이 좋아서 다 사는 거라고. 작년 이때 왔던 사람들은 다 죽었대요. 얼어서 죽었대요. 아이고야. 에, 너네는 우리한테 온 걸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는 또 우리 입장에서 감사할 수가 없고. 감사할 수가 없지. 에. 이제 북송이 딱 그 지옥보다도 더 가기 싫은데. 그래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절차를 밟아서 북한에 보냈는데 브로커 되라고 엄청 두드려 맞았어요. 오자에도 맞고. 특별히 이제 탈북자들을 이제 구하는 데가 어디냐면 중국 길림성 연변의 연길 호텔에 이제 독수 경찰이거든요. 이 그 조선족들로 구성되었어요. 조선족 공관들로 되어 있는데 이 사람들은 베이징 북경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 엘리트들인데 이 사람들이 북한에서 들어오는 마약이랑 탈북자들을 관리하는 사람들. 예. 근데 이 사람들이 한국기도만. 한국에 가려는 사람들만 브로커를 이제 색출해내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 굉장히 잔인해요. 아, 네, 사람들이 때리는 거는 어쨌든 우리는 인권을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사각지대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렇지. 불법 체류자들이고 또 북한에서 호송을 또 이제 요구하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이제 그거 할 수도 없고 원래 공산권이 공안은 다 그렇게 잔인해. 네, 그래서 맞는 거는 뭐 여자든 남자든 뭐 상관없이 막 얻어 터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사건이 종결돼서 이제 북송되잖아요. 저는 한 8개월 동안 머물었는데 중국에 그 잡혀서 8개월 동안 8개월 있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절대로 이동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종결이 뭐냐면 얘하고 내하고 진술이 맞아야 되고 또 내하고 이 사람하고 연결된 진술이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내 사건은 종결이 3개월 전에 됐는데 얘네가 나를
예쁘게 말하면 스파이, 스파이는 뭐 가장 잘 훈련된 사람들이고, 한국에 먼저 간 브로커랑 탈북민 브로커랑 나를 엮어서, 한국 기도를 많이 색출해 내려고 써먹으려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안 들으니까, 회유했는데 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나를 그 거기에 더 썩히게 만드는 거예요. 안방에서. 사실 그게 나한테 유리한 거대죠. 나중에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들. 여섯 명은 다 정치범수용소에 갔고, 나만 유일하게 못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공안이 이거 자료 조사를 다 하잖아. 이 조사 문건 저를 북한에 넘겨지나? 예, 분명하게 넘겨져요. 또 특별히 한국 기도인 경우에는 정확하게 넘겨져요. 근데 이제 북송돼서 내가 가잖아요. 제가 9월에 북송되었거든요. 아이고. 나는 그 거의 10년 만에 귀국길이었고. 마음이 되게 복잡하지, 그렇지. 참잡하고. 내 개인도 개인이 문제지만, 사실은 우리 책에서 많이 보자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강산이 변한다. 근데 내가 그렇지. 이제 도문변방에서 이제 남양 그 교두로 지금 넘어가는데, 멀리서 지켜봤는데, 이제 산에 나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지. 이제 남양 그 교두 좀 지나니까, 김일성 유화판 있잖아요. 신이빨 막 이렇게 드러내놓고, 태양상인지 뭐지? 근데 그게 몇 년도요? 그게, 2006년도였어요. 2006년도. 저 사람은 여전히 저렇게 웃고 있고, 그 꽃속에 파묻혀가지고, 꽃속에 파묻혀서, 야, 그리고 그와 진짜. 반대되게, 그 북한 사람들은 새싹 말라가지고, 얼굴 시꺼멓고,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고, 자전거 페달을 밟는 모습,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긴 나무를 이렇게 막, 먼지 막 푸석푸석 끌고 오는 모습. 이게 그 사람들 막 악당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살았던 나라가 맞나? 나도 저 사람들과 같이 저렇게 무표정, 악당 같은 모습이었을까? 10년 악당 전에 같은 모습. 얼굴에. 그러니까 거의 악만 남은 거지, 이게 악만. 악만 남았지. 살아남기 위해서 악만 북한 남은 주민들 거잖아요. 표정 별로 없어. 그렇고 이제 달구지 이렇게 지나가고, 오래 팬 그런 길로. 근데 저희가 호송하는 차는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인데 그 원송 보입에서 나왔는데, 그 개호가 총박죽으로 개박죽이죠. 개박죽 가지고 이제 머리 이렇게 쳐들어서 보니까, 이제 뭐랄까, 너네는 나라를 뭐 배반한 민족 반역자이기 때문에 뭐 저국의 무슨 푸른 하늘을 볼수 없다는가 어쨌다는가 그러면서 박죽을 가지고 머리를 막 내리다 치는 거예요. 죽이라고. 예, 죽이라고. 근데 이제 그리고 이제 다 족쇄를 이렇게 찼어요. 족쇄를 이렇게. 차고 화물차에다가 그냥 앉은 거예요. 그러니까 궁뎅이를 탁 이렇게 받치고 앉은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쪼그리고 앉은 거예요. 무릎 그저 발 붙이고 엉덩이 예, 들고 다 엉덩이를 붙이고. 앉았구나. 근데 그 비포장도로에 비행기를 이제 수리하지 않아서 고를 없지 못한 데를 막 가니까 이게 지금 다 수갑에 이제 찢겨져가지고 피가 막 흐르고. 근데 나 그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사실 내 모습도 만만치 않은데, 10년 동안 비었던 내가 자란 내 조국이 너무 처량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 이게 중국이 얼마 발전하느냐, 어쨌냐를 내가 볼 수는 없는데, 내가 애를 키우면서 뭐 기저귀 사고, 분유 사고, 내 손으로 만져지잖아요, 중국이 발전하는 게. 근데 그렇지. 나는 나쁜 사람이라서 내 목숨 부지하게 해서 탈북해서 조국을 버리고 갔다 하지만, 그러면 간 어간에 내 조국은 뭐였을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잡혀서 뒤에다 족쇄를 차고, 차에 이렇게 짐승처럼 끌려가는 내 모습보다도 내가 맞은 조국이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도 안 변한 내 조국의 현실이 너무 슬프게 막, 내가 당한 상황보다도 너무 슬프게 막 다가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내 상황이 정말 코막고 답답한데 나는 이 현실이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 불쌍하고 너무 한심하고, 그때까지도 제가 조국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은 그래도 좀 있었거든요. 그렇지. 그래도 내 부모 형제가 살았고 조상대 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셨고 네가 뛰놀던 마당도 있고 네가 열정을 바쳐서 처녀 시절을 보낸 그런 일터도 있었을 것이고 거기 그저 정말 거기다 태를 물었잖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어쩔 수 없이 탈북했지만은 항상 마음 어느 한 구석에는 깊이 깊이 거기에 대한 애증이 있거든. 탈북할 때의 모습보다 더 못했나? 그렇죠. 어쩌면. 더 못하지. 네. 어쩌면 더 못하고, 막,
어쨌든 집 사이로 길이 나와 있으니까 집들 사이로 막그 대문들이 막 이렇게 올라가 더 삭막해졌죠. 거기다 개주의라고.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자기 가족을 지켜야 되고 자기 가족이 먹을 공물을 지켜야 되니까 개들을 키워야 되고. 어쩌면 사람들은 더 악해졌고. 예, 내가 살았던 내 조국은 답이 없는 나라구나. 절대로 내 조국이라는 것에서 찾을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좀 내려놨어. 많이 내려놨어. 내 조국의 미안함이나 내가 탈북해가지고 중국에 살았던 시간들이 결코 부끄럽지 않았구나를 내가 거기서 생각을 했던 거죠. 진짜 이제 막 뱉을 수 있으면 불질렀으면 좋겠고, 거기다. 저기다 그렇지. 막 우리가 할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까, 예, 막 아무것도 없지. 유리 조각이라도 주워서 저 웃는 모습이라도 막 닫아놓고 싶고, 막, 저 나쁜 사람, 어떻게 저 웃을 수가 있지? 막 몸서리 막 쳐지는 거예요. 중모란 깨침이란 중모란 그렇게 생기는 거야. 그렇게 깨치면 돌아앉는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족쇄를 지고 가야 되는 길이 아닌데, 지금 족쇄를, 예, 아, 지고 지금 그러니까. 가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야, 조국 사람들이 불쌍하구나. 저 사람들 계몽시켰으면 좋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내가 그 감방에 앉아있다가, 순서가 그렇잖아요. 그 보위부에서 내가 뭐 한국 기동가 아닌가 확인되고, 재확인하는 예, 거. 절차 끝나면 단련대 이관되거든요. 단련대 갔다가, 단련대 또 이따 단련대에서 갔다가. 자기 거주지로 이제 가거든요. 내가 거주지에서 그 보안원이에요, 경찰. 경찰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얘기 똑같이 했어요. 사실 내가 중국에 갔어도 내가 여기서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내가 눈으로 귀로, 마음으로 이해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기술이란 기술, 마음이란 마음, 이런 거다 내가 수용할 수 있는 거 내가 다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했다. 감히 거기다가 뭐 동일이요, 그것까진 못 붙여줘. 그거를 못 붙이죠. 그러니까 우리를 수용할 수 있으면 내가 이 나라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만 있다면. 정이 남아 있어서. 근데 사실 많이 실망은 했다. 탈북 때 10년 전이나 지금 어떻게 하나도 변한 게 없다. 그것도 말이 통하니까 딱 얘기해봐. 이 사람 돼야 된다. 이래서 그 사람부터 그런 얘기를 했던 생각이 나거든요. 그 사람부터 의외로 이게 뭐 이러진 않고, 야, 그래도 북송된 사람들 중에서 이런 얘기 듣는 건 굉장히 신선하다.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 예. 젊은 사람인데, 모르긴 몰라도 한국 드라마나 그런 영향력을 많이 받았을 사람으로 지금 생각되거든요. 그랬던 생각이 나요. 이렇게 깨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깨나는 겁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소식이 정말 어떻게든지 들어간다면, 저 믿지 않으면서도 그래도 그런 믿지 않으면서도 따라가는 게 의식이거든. 내보다 나으니까 이렇게 깨어가는 건데,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우리 영주가 느꼈던 이런 감정들, 중국에 한 번이라도 넘어갔다가 돌아간 사람들은 다 느끼는 문제입니다. 다 느끼는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북한 주민들이 통일이 돼도 깨치지 못하면 어떻겠는가, 어찌 되겠는가, 저 사람들이 사상을 어떻게 괴제시키겠는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사람의 의식의 치유 능력, 이 갱신 능력, 혁명 능력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